황급히 가게로 뛰쳐들어와 성질을 부리는 한 남자와 아니 회장님 그런 그가 회장님이라 부르는 이 사람 사고 현장 CCTV 갖고 있지 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죠? 사람, 친구 돈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야 가족도 친구도 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채널 휴 위클리 무비 왠지 최시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남자 태사는 성공한 사업가로 재벌 못지않은 부를 쌓은 인물인데요 과거 아내와 사별한 후 사업에만 집중해오던 그는 유명 가수인 유나와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시에요? 이렇듯 재력의 사랑까지 모든 걸 가진 태산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라야 이래야 되겠네 그것은 바로 딸 미라의 결혼 반대였습니다 엄마 안 닮았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친구들과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던 미라는 우연히 유나의 전 남친이 배포한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고 아 그만을 하니까 유나잖아 미라는 새 엄마 화가 난 미라는 그녀에게 연락해 당장 만나자 말하죠 미라가 나 잠깐 보자는데 금방 올게 고맙다 그리고 그날 새벽, 미라를 만나러 갔던 유나는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받던 그녀는 끝내 사망하게 되는데요. 급히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화재로 CCTV가 전소됐단 사실과 물리적으로 녹은 건데 어떻게 현장화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유나와 미라가 다퉜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나와보세요. 누가 봐도 미라가 범인이라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태산을 보는 그녀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유나가 죽었다. 유나랑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얘기해야 돼. 진짜 병신 새끼. 그 걸레 같은 년이 좋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 그렇게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 딸의 반응에 태사는 그녀가 무죄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최희정 변호사라고 혹시 알아? 고심하던 그는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대형 로펌 대신 미라의 무죄를 믿어줄 변호사 희정을 선임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많이 상했다. 대기업 일가와 유명 가수가 얽힌 살인사건 검찰 측의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됩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고 피해자 박윤아 씨를 만났나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참 편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딱 그 시간만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아닙니까? 박윤아 씨를 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미라를 범인이라 확신하는 검사는 증거와 증인을 통해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우는데요. 화장실에서 다툼을 목격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화장실 칸에서 모두 들었습니다. 확실히 유나였습니다. 시발 더러워가지고 아빠도 다 알아. 그러나 그거 아니? 네 고민 상담을 참 많이 해. 자기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대. 야 근데 넌 이거 찍을 때 어땠냐? 좋지? 그만하자. 야 뭘 그만하냐고. 그만해 시발아! 아니 유나의 섹스 비디오를 보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저기, 저 여자입니다. 그렇게 증인까지 등장하며 재판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미라가 아직 회장님 뵙기가 좀 힘든가 봐요.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이정은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김동명. 작년 2월에 유나 사무실 골목에 CCTV를 불법으로 설치하다가 걸렸는데
CCTV가 있는 용산에 있네. 용산? 어. 오, 좋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동명은 나타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온다. 지친 그녀가 집으로 향하던 그때 그렇게 승길이 입수한 동명의 하드디스크는 다시 돌아온 희정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편질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한편 가게로 돌아온 동명은 자신과 거래를 하려는 대상과 만나게 되고 사고 현장 CCTV 갖고 있지. 원하는 액수를 불러봐요. 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죠? 사람! 친구! 돈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야. 가족도 친구도. 아! 진짜 회장님. 아, 이거 듣던 대로 이거. 유나의 옷 한 벌이면 된다던 그의 요구는 점점 태산이 참아낼 수 있는 선을 넘어갑니다. 유나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유나가 입고 있었던 옷이야? 이제 됐죠? 이제 동영상 봅시다. 매일매일 사랑을 할 거야. 이제 그만합시다. 야, 내가 두 가지라 그랬어?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나 영상 없어.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결국 빈정이 상한 동명이 검찰에 연락을 취하던 그때 증거 하나 없이 막막하던 희정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게 되고 여기 파일은 언니가 다 살렸다. 준아? 어.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재판. 희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승기를 심문합니다. 평소에 스케줄 관리를 하셨었죠? 네. 증인은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 박윤아 씨를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10분 정도 지났는데 밤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점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임태선 회장은 고 박윤아에게 생일 선물로 피아제 시계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대략 5억 원 상당의 명품이죠.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로열이라는 명품 시계 전문점에 피아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피아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운전을 대신하셨죠? 정승기 씨가 대신 운전한 건 아닙니까? 변호사님, 유나 잘 알아? 운전을 하셨습니까? 유나 걔 잘 아냐고. 그날 내가... 운전을 하셨냐고. 이 씨, 마누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박윤아를 죽였냐고요! 인정합니다, 증인! 미친년이야고. 이상입니다. 그럼 검찰 측? 범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한 상황. 하지만 검사 측 역시 준비한 카드가 있었는데요. 재정 증인 신청합니다. CCTV 설치기사이며 유나의 팬카페 운영진이기도 한 김동률 씨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동명의 도착 소식에 태산이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CCTV 간직하고 있어. 절대로 증인대에 세우면 안 됩니다. 재판 부탁해요. 5분이에요. 딱 5분만.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거 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 한 번도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준다고. 가라고! USB 나라. 야! 그거 줘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요? 빨리 달라고! 자, 빨리 갑시다. 결국 동명의 USB는 태산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태산의 태도에 의구심을 품은 이정은 검사에게 다가가 그 사실을 전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임태산을 재정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종결할 이 USB 증거로 신청합니다. 그렇게 공개된 영상 속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고, 검사에게 진범으로 지목된 태사는 쐐기라도 박듯 막말을 뱉어냅니다. 내 딸에게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그게 당신들의 한계야. 내가 붙잡혀 들어가면 내 딸년이 날 뭘 어떻게 해서 보호할 건데, 태산그룹의 2078명의 직원들은 또 그 가족들은 뭘 어떻게 해서 누가 먹여 살릴 건데, 마땅히 뒤질년이 뒤진 거야. 인간들의 목숨값이 다 똑같은 줄 알아? 얘는 쪼다 같은 것들. 당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난 실패한 인간들이 씨부리는 말이에요. 갑시다. 동검사, 축하하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죄를 덮었을 뻔하며 무죄로 풀려납니다. 밥도 네가 알아서 해먹고 바닥도 네가 알아서 닦고. 하지만 그녀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고. 아빠가 언니 죽였다고요? 그 영상 속에 나온 여자, 내가 아니란 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너 감당 못해. 할 수 있어요. 승길에게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313 브라네로드 방콕. 재판 중에 회장님이 태국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있어.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미라는 무언가 떠오른 듯 눈물을 흘리는데요. 선생님 나가요. 아빠한테 가보자. 어딘가 슬픈 얼굴로 자신을 찾아온 미라에게 태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맞이하고. 많이 아였다.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난 그냥 잘 살면 돼. 그만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은 줄 수 있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만하라고 아빠. 너 아빠라고 그랬다 지금. 나 태국 갔다 왔어. 아빠 아니잖아. 그렇게 술 먹으니까 이놈이 이제 술을 안 해. 이제부터 술 먹지 마. 알았어? 모든 것을 알게 된 미라는 태산에게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야, 면회 끝났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너 또 올 거지? 아빠 보고 싶으니까 자주 와. 그렇게 눈물 흘리는 딸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던 태사는 재판을 기다리는 법정에 앉아 그날의 일을 되새기는데요. 나 꼭 도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번을 받겠어. 동검사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증거를 넘기게 되면 분명히 나를 의심할 거예요. 동혁 씨가 동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고 싶다고. 네, 안녕하세요. 유나 사건에 제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동성식 검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영화는 지켜주지 못한 사랑에 용서를 비는 태산의 모습과 괜찮아.
괜찮아. 정말 미안. 한 아버지의 희생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승길의 모습을 비추며 씁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7년 개봉작 침묵입니다. 라그나로크와 저스티스 리그를 상대하며 흥행에는 침묵해야만 했던 이 영화는 2013년작 침묵의 목격자를 해피엔드와 은교의 감독인 정지우씨의 색깔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스릴러라는 장르의 기본인 긴장감과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섬세한 감정선이 부딪히며 기대했던 장르 영화로서의 장점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측이 힘든 반전과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는 세련된 연출 그리고 최민식씨의 묵직한 연기만은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습니다. 최민식씨의 팬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침묵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